안녕하세요. 아델입니다. 이번엔 봉다리 가방이라고도 하는 토트백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모양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본 봉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저는 끈을 조금 길게 해줬어요. 끈을 이렇게 손에 잡는 것도 괜찮지만 팔에 끼우는 게좀 편해서 끼우기 편하라고 일부러 끈을 좀 길게 해줬거든요. 네, 이렇게 팔에 끼워 보니까요, 제가 도톰한 실로 떴잖아요. 이 실이 굉장히 따뜻해요. 이렇게 팔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방한 효과가 있어서 한겨울까지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편물을 보시면요, 제가 평평한 형태로 뜬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 볼록 입체감 있게 떴어요. 이렇게 입체감 있게 뜨는게 어렵지는 않고요 짧은 뜨기로만 뜬 거거든요 짧은 뜨기를 떠주는데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방향만 바꿔주면서 뜬 거예요 그래서 짧은 뜨기로만 쭉 뜨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이요 다 뜨고 나서 보니까 약간 복고풍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스마일 배지 같은 거좀 귀여운 배지 같은 걸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와펜도 알파벳 같이 좀 캐주얼한 와펜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붙여주셔도 좋거든요. 그렇게 장식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가방에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발랄하게 그렇게 연출을 하셔도 좋고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화려하고 좀 고급스럽게 털방으로 하나 포인트로 달아주셔도 좋아요. 어떻게 장식을 해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많이 달라지니까요.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좀 연출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용하기도 너무 편한 봉다리 가방.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요, 벨벳이라는 실이고요.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벨벳 느낌이 나는 기모감이 아주 많은 실이에요. 권장 바늘은 5호에서 7호를 사용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넉넉하게 8호 코바늘을 사용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편하게 실을 잡아 주시고요. 사슬뜨기로 시작을 할게요. 가방이 이렇게 쭉 짧은뜨기 떠나가다가 또 반대쪽으로 떠나가다가 왔다 갔다 짧은뜨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뜨면서 평면으로 커다랗게 만들어 줄 거예요. 판은. 그런 다음에 접어서 옆면을 꿈에서 가방 모양으로 완성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슬뜨기는 가방이랑 손잡이까지 포함된 길이를 떠줄 거예요. 평면으로 쭉떠줄 건데 저는 총 90코를 떠줄 거예요. 가방이 60코, 손잡이가 30코. 그렇게 해서 90코를 떠주겠습니다. 7 뒤에 바늘 놓아주시고요.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 해서 이렇게 매듭을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사슬 90개를 떠주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네. 총 90개를 다 떠줬습니다. 사슬 90개를 다 떠줬으면요. 이제 이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씩을 쭉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해줄 거니까요. 일단 사슬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놓고요. 여기 사슬 하나 기둥코 세운 거 말고 그 옆에 사슬. 좀잘안 보이죠? 털 때문에. 여기가 지금 방금 전에 기둥코 사슬 세운 데거든요. 여기 말고 그 옆에. 옆에 사슬,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쭉 떠왔을 때 여기가 90번째 사슬이거든요. 여기 90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네,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를 했어요. 네, 맨 끝에 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링을 걸어 놓을게요. 네,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슬. 네, 그 다음 사슬에도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그 다음 사슬. 이렇게. 사슬 한 가닥에만 바늘 넣으시면 돼요. 넣으셔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사슬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끝까지 쭉 해줄게요. 우리가 사슬을 총 90개 떴으니까 짧은뜨기도 하나씩 해주면 90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총 90개 끝까지 해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에 있는 사슬까지 짧은뜨기 하나씩 해 줬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도 짧은뜨기니까 사슬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 줍니다. 사슬 하나. 이렇게 사슬 하나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편물을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짧은 뜨기를 떠갈 건데요. 맨 끝에, 맨 끝에 코를 봐주세요. 이렇게 돌리시면은 돌리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첫 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잘 보여요. 한 코가 V로 되어 있거든요. V. 여기 실한 가닥, 여기 실한 가닥 해서 여기가 지금 V예요. 그 다음 코도 여기 실한 가닥, 여기 실한 가닥 해서 여기가 V, 여기도 실한 가닥, 한 가닥 해서 V. 지금 털 때문에 조금 잘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V, V, V. 이렇게. 두 가닥이 V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한 코거든요. 맨 끝에 사슬을, 사슬 해준 다음에 편물 뒤집으면은 요거는 지금 사슬 해준 거거든요. 기둥코. 요거 아니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짧은뜨기 마지막 짧은뜨기에 V. 여기가 첫코에요 여기 여기에다가 반을 넣어서 짧은뜨기 이제 해줄 건데요. 원래 짧은뜨기 우린 우리가 위에 V. 반을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하잖아요. 근데 이랑뜨기로 해줄 거예요. 여기에 실두 가닥 중에서 여기 뒤쪽에만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지금 한 가닥, 두 가닥 중에서 뒤쪽, 뒤쪽에 여기에만 네, 뒤쪽에만 바늘을 넣어서 잠깐만요. 네, 실을 이렇게 해놓고선두 네. 가닥, V 두 가닥 중에서 뒤쪽에만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을 걸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네. 여기도 또 이번 단의 첫 번째 짧은뜨기인데 맨 끝에 코가 또 나중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링 걸어 놓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부위에 링을 걸어놓고요. 그 다음 코. 네, 지금 여기 첫 코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다음 코. 이렇게 놓으면 지금 보이죠? 그 다음 코. 지금 사용한 코그 옆에 코. 이렇게 이렇게 두 가닥이 부위로 있는데 뒤쪽 뒤쪽 실에만 이렇게 바늘을 넣을게요. 그래서 실을 걸고 나오신 다음에 또 짧은뜨기. 짧은 뜨기를 실두 가닥 말고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하는 걸 이랑 뜨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랑 뜨기로 짧은 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코, 다음 코도 여기 실두 가닥 중에서 뒤쪽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가닥에만 바늘 넣으셔서 이랑 뜨기로 짧은 뜨기. 그 다음 코도 이렇게 V V 있죠. 여기 뒤쪽 실한 가닥. 한 가닥에만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v 에서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끝까지 쭉 해줄게요. 네.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면 은 끝까지 다 해주면 마찬가지로 90코겠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실한 가닥에만 넣어서 하는 짧은뜨기로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마지막 코가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미처 못 보고선 여기까지만 뜨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링을 걸어놨거든요. 여기 코 마지막 코까지 체크 잘하시는 분들은 링 없이 그냥 뜨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링을 좀 걸어놨습니다. 마지막 방금 링뺀코 여기. 해도 넣으셔서 짧은뜨기. 여기까지 해야지 90코가 다 떠진 거예요. 짧은뜨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은뜨기 두 단을 떠줬잖아요. 이쪽으로 쭉 떠갔다가 방금 전에 이쪽으로 이렇게 쭉 떠오고 두 단을 뜨고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지금 털이 있어서 좀 티가 덜 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산처럼 입체감이 있어요.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입체감이 있어요. 뒤집어서 볼게요.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여기는 오목하게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V, V자처럼 여기 쏙 들어갔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고 이랑뜨기로 두 단을 뜨면요. 이런 무늬가 나와요. 나중에 단 셋일 때 이렇게 볼록한 무늬가 두 단이니까 그렇게 단 셋이면 훨씬 더 편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두 단을 떠줬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한단쭉 떴던 방법 그대로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쭉 떠줬던 그 방법 그대로 계속 다음 단그 다음 단 계속 떠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 단을 떠줬는데 네 단을 더 떠줘서 총 여섯 단이 될 때까지 떠줄 거예요. 다음 단도 지금 뜨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같이 한번 일단 해볼게요 네, 다음 단으로 넘어가실 때는 항상 똑같아요 짧은 뜨기 해줄 거니까 사슬 기둥 코 하나 딱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편물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첫 코를 찾아서 첫 번째 부위 여기거든요 바로 뺀 끝에 있는 부위 여기 여기 실한 가닥에만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네, 여기가 또첫 번째 짧은 뜨기니까 링을 좀 꽂아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코에도, 네, 그 다음 코에도 여기 v자 중에서 여기 한 가닥만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또 이렇게 쭉 끝까지 뜰 거예요. 우리 방금 아랫단 뜬 거랑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또쭉 떠주고요. 맨 마지막까지 뜨신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마무리 했던 것처럼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편물 돌려서 또, 이랑뜨기, 짧은뜨기로 또쭉 떠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단을 계속 추가해서 지금 하나, 둘, 두단 떠줬고, 세 번째 단 뜨고 있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6단까지, 6단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무늬를. 꼬리실이 이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단쭉 떠, 떠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꼬리실이 왼쪽에 있는 이 상태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6단을 뜬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볼록, 볼록, 볼록한 무늬 3개가 나왔죠. 그래서 네, 6단까지 떠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떴잖아요 그 다음 단 이어서 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손잡이랑 몸판 구분을 해줄거예요그 다음 단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꼬리 실 있는 쪽 여기 서 손잡이가 30코30코 까지는 손잡이 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잡이 좀 표시를 좀 해줄게요 여기, 링 걸려있는 데서부터 세면 되거든요. 여기, 여기 링 걸린 데가 한 코, 그 다음이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아홉, 서른. 네, 여기가 서른 코에요. 여기. 3 0 번째, 짧은뜨기. 30번째 코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셌을 때 30번째 코에다가 링을 걸어 놓을게요. 요만큼은 손잡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몸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몸판만 떠 줄게요. 네, 다음 단으로 진행을 해 줄게요. 다음 단도 우리 그동안 쭉 떠왔던 거랑 똑같아요. 사슬 하나 해 주시고요. 그대로 뜨개판 돌려서 네. 여기 첫 번째 코서부터 실한 가닥 여기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여기 맨 끝에니까 또 링을 하나 꽂아 놓을게요 맨끝 코에 링 하나 꽂아 놨고요 이제 또쭉 뜰게요 우리 그 동안 떴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실 뒤에 한 가닥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또쭉 떠줄 건데요. 어디까지 뜰 거냐면요. 이렇게 쭉 떠서 이렇게 쭉 떠서 이렇게 우리가 서른 번째 코. 여기서부터 세서 서른 번째 코에다가 링 걸어 놨잖아요. 여기 서른 번째 코, 바로 앞에 코. 링 걸려 있는 코, 바로 앞에 여기까지 떠 줄게요. 이렇게 링 바로 앞 코까지 떠 줬어요. 링 바로 앞 코까지 뜨면요. 여기, 우리가 여기 끝에서부터 쭉 세면은 여기까지가 딱 60코를 뜬 거예요. 여기 60코를 뜬 거고요. 원래는 우리가 90코 떴었잖아요. 요만큼. 요만큼은 나중에 이렇게 손잡이 해줄 거라서 이제 여기는 안 뜨고 손잡이 없는 몸판 부분만 이제서부터 쭉 떠나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쪽 끝까지 왔다 갔다 또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뜨개판을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또 똑같이 우리 떠줬던 것처럼 뜨면 돼요. 첫 번째 코에다가 여기. 실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네, 여기가 또첫 코니까 표시해 놓을게요 이제 이거는 없어도 되겠죠 네, 해놓고 여기다가 링을 걸어줄게요 첫코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한 단을 뜬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단 네, 이렇게 지금 한 단을 뜬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두 번째 단, 손잡이 없는 몸판 부분, 두 번째 단을 또쭉 떠나갈게요. 쭉 떠서 여기 끝까지, 끝까지 또쭉 뜨고 오겠습니다. 링 빼주고요. 마지막 코에도 마지막 코에도 한 가닥 넣어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까지 지금 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게요. 여기 일단 손잡이 없는 쪽 여기 짧은 거를 지금 두 단을 뜬 거예요. 쭉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방금 전에 되돌아가서 이쪽 단쭉 떠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단을 떠줬어요. 지금 두단 떠준 거를요, 우리가 총 14단을 뜰 거니까 12단을 더 떠줄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12단을 더 떠서, 여기, 여기 짧은 부분 있죠? 여기 짧은 부분. 지금 두단 뜬데, 여기를 총 14단이 될 때까지 떠줄게요. 지금 두단 떴고요. 그러면 세 번째 단또 떠나갈게요. 이렇게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그대로 편물을 뒤집어 줍니다. 뜨는 건 똑같아요, 지금. 우리 여태까지 떴던 거랑 똑같이 해서 첫 코에 이렇게 한 가닥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첫 코에다가 링 걸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또 해서 총 12단을 더 떠서 14단이 될 때까지 또 끝까지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떠주고 왔습니다. 제가 얼만큼 떴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쭉떠줬고요 우리가 이렇게 손잡이 부분 빼고 여기 윗부분. 제가 총 여기 14단 뜬다고 했는데요. 뜨다 보니까 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16단을 떴어요. 무늬가 두 단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이 16하면 16단, 네, 16단을 떠줬어요.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해줬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다가 손잡이를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가 달리게 여기 더 떠나갈 때 손잡이까지 같이 뜰게요. 우리가 손잡이를 사슬 30개를 해줬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슬 30개를 뜰게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사슬 30개 다 떠줬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사슬 30개를 해줬고요.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해줄 거니까 사슬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네, 방금 만들어준 사슬은 기둥코거든요. 여기는 뜨지 않고 여기 옆에 코서부터 이제 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뜨는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지금 사슬 하나 해놓은 상태에서 뜨개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여기도 지금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쭉떠서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뒤집어서요. 여기 첫 번째 사슬 건너뛰시고, 두번째 사슬, 두번째 사슬 여기다가 바늘 넣으셔서 여기 두번째 사슬이요, 여기서부터 세면은 30번째 사슬이에요. 사슬 기둥 코 건너뛰고 두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칠 걸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네, 이렇게 해서 또첫 코를 떠줬습니다. 나중에 코 놓치지 않게 또 이렇게 링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 여기 지금 털 때문에 안 보이죠? 지금 이 코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코. 다음 코에도, 네, 다음 사슬.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짧은 뜨기. 또그 옆에 사슬. 옆에 사슬에도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좀 털이 있어서 코가 좀잘안 보이는데요. 아마 직접 떠보시면은 이렇게 벌려보시면 아마 코가 좀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코 벌려보시면서 확인해보시면서 떠보세요. 그 다음 사슬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사슬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쭉 네, 이렇게 떠나갈게요 네, 우리 아래서 쭉 했던 거랑 똑같아요 짧은뜨기를 이랑뜨기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실한 가닥에만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쭉 떠나갈게요. 여기 끝에서는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기둥코 세워주시고 그대로 뜨개판을 뒤집어서 또 이쪽 방향으로 또 짧은 뜨기 또쭉 떠주세요. 쭉 떠서 네, 이렇게 쭉 떠서 가다 보면은 여기 손잡이 나오거든요. 손잡이까지 여기 끝까지 떠주셔야 돼요. 손잡이 끝에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손잡이 끝이랑 쭉 연결돼서 여기 몸판 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총 6단을 떠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이쪽 손잡이도 총 6단을 떠 줬거든요 그래서 이쪽이랑 똑같이 이쪽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총 6단을 떠줄 거예요 그러면은 짧은뜨기 1항 뜨기로 해서 총 6단을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을 좀 바꿔줄게요. 이실 같은 경우는 제 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겨있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엉켜서 감겨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엉켜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몇번 제가 잘랐어요. 실을 좀 연결을 해서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짧은뜨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짧은뜨기를 일단 진행을 할게요. 실을 걸고, 이렇게 나와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실 감아서 짧은뜨기 완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꿔줄 실로, 완성을 해줄게요. 짧은뜨기를. 이 실로,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완성.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그러신 다음에, 사실 그냥 뜨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불안해서 뒤에를 한번 이렇게 꽁지실 두 개를 한번 묶어줬어요.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 실로 쭉 떠나가면 되잖아요. 떠나가실 때이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심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감싸서 같이 뜰 거예요. 이렇게. 원래대로 좀더 깔끔하게 하려면 지금 실을 요두 가닥을 이쪽에 놓고 뜨면은 많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을 각자 요 실은 이제 돗바늘로 요게 사이사이 뜨개판에 감춰주시고 이 실은 이쪽으로 뜨개판 사이사이에 감춰주시면은 조금 더티안 나게 깔끔하게 돼요. 근데 이 실이 좀 털도 있고 그래서 많이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감싸서 같이 떠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음 짧은뜨기 뜨실 때요. 이렇게 실한 가닥에 바늘 넣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꽁지 실 바늘 위에 올려 놓은 상태로 이렇게 올려 놓은 상태로 실 걸어서 짧은뜨기.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같이 뜨고 있는 거예요. 그옆 코도 이렇게 바늘 실한 가닥에 넣으신 다음에 여기 꽁지실 바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진 상태에서 그냥 뜨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꽁지실이 여기 뒤에 같이 쭉 뜨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몇번 해주신 다음에 너무 긴 거는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끈까지 있는 몸통 부분 6단 다 떠줬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반 접어줄게요 이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앞 뒤면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요. 옆면을 떠서 여기만 뚫린 상태로 해서 가방을 만들 거고요. 끈은 이렇게 반 접어서 여기 끝을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 이쪽은 또 이렇게 반 접어서 이쪽 앞면 끝에다가 연결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 지을게요. 일단 여기 실을 잘라줄게요. 나중에 여기 꼬맬 거 생각해가지고 좀 길게 남겨줄게요. 좀 길게 남겨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을 좀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이제 옆면을 쭉 꿰매줄게요. 여기 시작점은요. 정확히 계산하면은 여기 끝에서부터 30코를 세시고요. 31번째 코, 31번째 코에 시작을 하시면 돼요. 눈대중으로 여기 끝선을 맞춰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31번째 코, 여기에다가 실 이렇게 두줄 V V 모양 두 줄에다가 바늘 넣어주시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V 모양 실두 줄에다가 바늘 넣어주세요. 우리 여기 뜰 때는 실한 가닥만해서 이랑뜨기 떴잖아요. 여기 연결할 때는요, 실두 가닥 다 바늘 넣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요, 실을 가져와서. 걸고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시고요. 여기 끝에 좀 튼튼하게 한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걸어서 여기 통과 해주시면 이렇게 한번 묶어지거든요.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네, 그리고 이 꽁지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이렇게 뜨개판에 감춰줄게요. 방금 바늘 넣었던데. 방금 바늘 넣었던 구멍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네, 이렇게 사슬 하나를 하고선, 그 다음 코로 또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이쪽에 실두 가닥. 네, 그리고 이쪽에서도 실두 가닥. 여기도 실두 가닥, 여기도 실두 가닥이에요.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그대로 나와 주시고요. 빼뜨기 해줄게요. 여기. 고리 안으로 실을 통과해줍니다. 그래서 빼뜨기. 그 다음 코. 다음 코도 여기 실. v 위로 돼 있는 두 가닥에 바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뒤쪽. 뒤쪽 편물에도 실두 가닥에 바늘 넣어 주세요. 실을 걸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여기 고리를 통과해 줄게요. 빼뜨기.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 줍니다. 짧은뜨기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빼뜨기가 여기가 좀 두껍지 않게 나와서 저는 빼뜨기로 해줄게요. 여기 실두 가닥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여기 뒤쪽. 코실두 가닥에 또 바늘 넣어주시고요.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여기 고리 안으로 통과해주시는 빼뜨기. 이렇게 해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로 끝까지 여기, 끝까지 쭉 해줄게요. 네, 끝까지 다 떠줬습니다. 이제 실을 잘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실, 실은 또 여기 뜨개판에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지금 뜬 거. 이렇게 쭉 빼뜨기로 연결을 해줬구요 여기가 안쪽 면이잖아요. 우리가 뒤집어서 떴으니까 뒤집어 볼게요. 네, 여기가 지금 뜨게 해준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볼록볼록한 무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안쪽면 보이게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요. 여기 실 정리 돗바늘로 해준 다음에 이 반대쪽 네. 여기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쭉 떠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으면은 아까 우리가 뜬 거랑 지금 방향이 똑같아, 똑같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또 방금 전에 떠준 것처럼 빼뜨기를 해서 쭉 이쪽 면도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쪽 면은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맨 끝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우리가 사슬로 쭉뜬 다음에 짧은뜨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쪽 뜰 때처럼 이렇게 코두 개가 실두 가닥이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사슬로. 사슬로 되어 있거든요. 사슬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가닥마다 바늘을 넣으시는데 이렇게 한 가닥이랑 사슬 한 가닥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한 가닥 교차되는 부분. 여기에 바늘을 넣으세요. 그게 좀더 튼튼하거든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사슬 한 가닥, 그리고 그 다음 사슬 한 가닥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슬과 사슬이 교차하는 부분 여기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바늘 넣어서 또빼뜨기로또쭉 떠주세요. 뜨는 방법은 이쪽 면뜬 거랑 똑같아요. 네. 여기 옆선 바느질을 다 해서 뒤집어줬어요. 이제 겉면이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옆선을, 양쪽 옆선을 다 바느질 한 다음에 뒤집어 줬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이 밖에 나오도록 한 다음에 이제 끈을 연결을 해줄게요. 끈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반 접으셔서 이쪽, 입구, 여기다가 이렇게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팔 끼울 수 있게. 실로 감침질을 해줄게요. 그대로 그냥 쭉 이렇게 감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코, 여기 한 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털이 없는 실이었다면 이 방법대로 연결하면은 여기 감침질한 게 보여서 좀안 예뻤을 텐데 지금 이 실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 튼튼하게 됐으면요. 여기 이쪽에서 또 마무리를 해줄게요. 실. 이렇게. 한 가닥 들어가신 다음에요. 실을 완전히 빼지 마시고 이렇게. 고리를 살짝 남기신 다음에 이 고리로 통과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잡아당기면 한번 묶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묶어주신 다음에 네. 뜨개 사이사이 뜨개 사이사이로 몇번 들어가셔서 실을 잘라줄게요. 양쪽 끈을 다, 연결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토트백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좀 가는 실로 더 크게 뜨면은 장바구니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예쁘게 떠보시길 바라겠습니다.